지났습니다. 이 원고 없이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써준 대로 제가 명한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제언입니다. 소나군 통일을 위해 현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역대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나 현 정부를 막론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것은 신뢰 구축입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필요하고 왕래도 필요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세상사의 이치와 남 탓만 하지 말고 나부터 반성해보라는 성현들의 공통된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응원단이 오지 못한 것은 분명히 실기였고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민간 교류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나본 지난 26일에 평양에 가서 오늘 귀국을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 종교나 인도 지원 분야 이외에 문화 교류로서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방북을 허가해준 우리 정부의 결단에 감사하면서 아울러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통일 대박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통 크게 민간 교류를 적극 허가하고 지원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